안녕하세요. 캄보디아 조남인입니다. 저는 앙코라트로 잘 알려진 캄보디아 씨엠립에 살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은 캄보디아 축제 중 하나인 보눔뚝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보눔뚝으로 불리는 물축제는 설날에 해당하는 쫄츠남, 우리나라 추석에 해당하는 뿌춘몽과 더불어 캄보디아 3대 명절 중 하나인데요. 매년 10월 말 또는 11월 초 3일간 열리며 캄보디아 주요 강에서 펼쳐지는 수백 척의 용선 경주대회는 최고의 볼거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용선 경주대회는 1181년 자야바라만 7세 왕이 톨레사 포수에서 참족을 물리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수도인 프놈펜 왕궁 앞에서 펼쳐지는 결승전에는 직접 국왕이 참관하여 참가자들을 격려하고 국민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컴퓨터 파일 정리를 하다가 발견한 2009년 11월 1일 촬영 영상인데요. 조악한 화질이고 엉성한 촬영이지만 이해 부탁드리고요. 캄보디아 씨엠립 강에서 펼쳐지는 용선 경주대회의 모습 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